자, 오늘의 얌얌이로 이제 뭐 순천의 맛집 뭐 형제 족발 집에서 족발 중짜로 해가지고 29,000원 줬고요. 그 다음에 닭강정 마을의 그 닭강정인데 이거 한 박스에 12,000원하고 반 박스 7,000원 해가지고 19,000원 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그 순한 맛이고 이거는 그 데리야끼 간장 닭강정이고요. 자, 걸주 형님 어서 오시고,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자, 이게 제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좀 닭강정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핑클빵님, 자, 팬가입 고맙고요. 원래 제가 그 순천을 그 7시 전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 또 불가마 탕수육이라고 뭐 그런 뭐 양념 탕수육 같은 게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러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수요일인데 무슨 휴무여가지고요. 그래서 뭐 헤매다가 그 일단 족발하고 이렇게 닭강정하고 이렇게 사온 겁니다. 자, 먹어볼게요. 족발은 그 제목이 안 적어져요. 자, 또치님 어서 오시고요. 야, 쿠루님 오랜만이네요. 확실히 이 집이 순천 뭐 역전시장 뭐 거의 닭강정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아, 또 까테시님 팬가입 59개로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씹어 먹을게요. 잘 씹어 먹겠습니다. 그때 역전시장 때는 닭강정이 아니고 그냥 뭐 양념치킨 먹는 그런 맛. 데리야끼 이거 간장 또 먹어볼게요. 간장도 괜찮네. 바베큐보다는 간장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에 바베큐를 먹었는데 그건 좀 별로 맛이 없더니요. 좀 짭조름하고 괜찮네요. 여기서 밥을 먹어요? 원래 밥도 안 좋아하는 판에 여기다 밥을 먹어요. 스폰은 무슨 스폰입니까? 응? 닭강정 사도 콜라는 안 주던데. 동안이 어서 오시고요. 족발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족발집이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던데. 그 홀에도 엄청 그 사람들 많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고. 자, 까테시님 또 풍선 20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갔더니 뭐 빨리 주더라고요. 원래 다른 데 배달 갈 건데 저보고 빨리 가져가겠냐고 하면서 빨리 주시더라고요. 일단 좀 부드럽고 쫀득쫀득. 야들야들한데 좀 여기다 좀 자체적으로 그 족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간이 좀 더 됐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되게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간을 조금만 더 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먹을수록 괜찮네. 아까 첫 맛보다는 안쪽에 거. 저번에 그 무슨 가장 맛있는 족발인가. 서랑하니 오랜만입니다. 서랑하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반갑고요. 가족 그 족발은 솔직히
별로 솔직히 제 입맛에 별로 맛이 없었어요. 좀 잡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아, 사랑하는 스티커 다섯 개또 고맙습니다. 괜찮네. 성수동 강장족발이 뭔지 몰라요? 자, 추천 즐겨찾기 좀 추천들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아, 또 교주 형님, 또 100개,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주 형님. 100개 고맙고요. 여기 뭐 계란을, 아, 리액션 안 와도 된다고요? 네, 교주 형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뭐 삶은 계란을 주는데. 요즘에 저는 계란을 별로여가지고요. 명박이나 줄게요. 아, 또 사랑한 이다기는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자, 민호 형님 어서 오시고요. 풍선 하나 고마워요. 저 풍선 두개 고맙습니다, 민호 형님. 아, 또 서랑아님. 3 더하기 3은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민호 형님 또 풍선 다섯 개 고맙고요. 자, 까테시님 또 풍선 11개로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순한 맛은 뭐 기본적으로 좀 맵네요. 좀 매콤하면서 좀 달달하고. 야채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이님 어서 오시고요. 민호 형님 또 풍선 3개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시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갔는데도 좀 생각과 달리 가게가 문을 닫아가지고 좀 헤맸네요. 자, 민호 형님 또 풍선 7개 고맙습니다. 배추에 좀쌈좀사 먹어야지. 자, 미러 형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허락은 또 일당은 기요미자 고맙고요. 그리고 이 형제 족발도 뭐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본점이고 그 어디 뭐 아재짱인가? 거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데인데 뭐 맛은 모르겠지만 가격은 뭐 28,000원인가 거기는. 그렇고 뭐 거기는 또그 막국수 그 조금 준다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사랑아님도 그 족발 드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셨습니까, 사랑아님?
제 발을 잘라서 조리해 달라고 하셨냐고요? 예?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뭐 없어져야 됩니까? 자, 서량은이 또 백국에, 아이, 또 백국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사랑하님. 예. 풍 쏠려고 돈 벌러 가신 거예요? 월급은 내거 알바비는 만능인 거. 월급은 뭐고 알바비는 뭐예요? 투잡하세요? 투잡하십니까? 저 그냥 직업이 뭐 그냥 BJ죠. 예, 쌈디님 어서 오시고요. 먹방하는데도 힘듭니다, 저는. 예? 오늘도 뭐 길에서 3시간 넘게 날렸고. 자, 하프리카님 어서 오시고요. 도시로 가고 싶어도 강아지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적도 뭐 순천에만 있겠죠? 강아지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여기 실내견이 아니어가지고 데리고 오면 다 물어뜯어요. 자꾸 뭐 이상한 얘기로 어그로 끄시는 분들은 내보낼게요. 할 짓이 없는 분들 같은데. 그리고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아까 저 드라이브 방송 때도 어그로 끈 김봉주 이분 일단 내보낼게요. 먹방을 매일 하다 보면 배가 아파도 먹고, 뭐, 장염이 걸려도 먹고, 뭐 그런 거죠. 몸이 안 좋아도 먹고. 삶은 달걀이요? 저도 주 5일제를 하고 싶긴 한데, 방법이 없네요. 저처럼 맨날 드시고 싶으면은 먹방 하세요.
게스트 방송요? 누가 고원까지 와가지고 게스트 할것 같아요? 누가 고원까지 옵니까?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자랑 합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장님 따님요? 이장님 따님도 마흔이 넘으실 텐데, 40대인데. 저 모태솔로인데요. 맨날 얘기하는 거를 계속 왜 물어봅니까? 뭐제 확인이라도 필요해요? 32입니다. 이상한 얘기 하시면은 강태라고 했죠. 패드립, 뭐 성드립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강퇴하는 편입니다. 비제이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족이야, 앞다리. 또 교주 형님 100개. 아, 교주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총 얼마냐면요. 48,000원? 블리자드가 뭐예요? 만능리 이장님. 자, 만능력 이장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고요. 아, 또 설랑아님 112개로, 아, 또 112개.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그리고 자, 별풍 낚시니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펭갈 고맙고요. 자, 설악현 5 더하기 5는 자,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자, 고맙습니다. 자, 별풍 낚시니 2다기는 귀요미. 자, 그리고 설랑하니 또 18개.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사랑을 18개 고맙습니다. 아, 또 별풍 낚시니 3 더하기 3은 귀요미. 자, 고맙고요. 자,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누르면 추천이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거 하고 나시면 이제 별 표시,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다솜이 좋아하는 펜가에 고맙습니다. 별풍 낚시는 또, 4 더하기 4는 귀요미요미, 귀요미. 자, 고맙고요. 목포여자님 어서오시고요. 아, 또 별풍 낚시니 5 더하기 5는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찐 계란인데, 뭐 삶은 계란인데, 저는 안 먹으려고요. 계란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직업은 그냥 BJ죠. 하루에 뭐 먹을 때뭐 먹방만 할 때만 거의 먹고 베비 된 지는 이제 얼마나 됐냐? 이게 거의 두 달? 모자의 뜻하는 게 뭐냐고요? 루비 색깔 뭐 빨간 게 뭐지? 그리고 뭐 그게 뭐알 필요 있습니까? 계란 후라이 100개 또 계약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그때는 진짜 깡으로 먹은 거고 근성으로 먹은 거기 때문에. 초심 없냐? 저 초심 잃었고 초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초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만능리 이장님 또 1더하기 는 귀요미자 고맙고요. 자, 개도님 어서 오시고요. 작강용요? 순천 사시는 분들은 한번 사 먹어보세요. 부영 8차 아파트인가 거기 상가에 팝니다. 괜찮아요, 되게. 확실히 그 순천 역경시장 닭강정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총 48,000원. 고흥에 삽니다. 고흥에는 군이에요, 군. 고흥군. 마쿠스는 이 집에 안 주더라고요. 순천까지 족발이랑 닭강정 사러 간 거죠. 추천요? 전 별로 안 눌러주시는데, 똑같은데. 937개. 오늘 왕복 140여 킬로, 140킬로가 넘어요. 왕복 140여 킬로. 거기서도 돌아다녔으니까 한 150에서 160킬로 다닌 것 같은데요. 150킬로 넘게 다닌 것 같네. 로서 스포츠요. 아, 이분이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박지성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고흥에 살았을걸요. 자, 이장님 또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아, 또. 지도자님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서량은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아, 또 이장님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또 지도자님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고마워요. 또 이장님 또 1더하기 1은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내일 형제 족발 사 먹어야지. 형제 족발.
형제 족발은 그 모르겠는데, 그 조래동 거기 좀 무슨 호텔이 있긴 있는 것 같았는데. 자, 리그님 또1 더하기 1은 기요미자 고맙고요. 무슨 골목에 있어요? 무슨 골목 같은데. 뭐 거기 보니까 무슨 가마솥 족발집도 있고 뭐 족발집 뭐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닭강정은 제 입맛에는 이게 그 순한 맛, 원래 오리지널 순한 맛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데리야끼 간장. 그리고 저번에 먹었을 때 바베큐는 저는 제 입맛에는 바베큐는 맛이 별로 없었어요. 잠시만요. 왜 도배를 하시나 이 사람은. 자, 딱따구리님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자, 리우님 또 1-1은 귀요미자 고마워요. 춘천 사는 게 아니고 춘천 다녀왔어요. 혼자 삽니다. 족발 하면 계란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계란은 제가 요즘에 별로 계란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안 먹을 겁니다. 살아가니 동네는 안 깨끗한 상추 준다고요? 땅하니 어떠시고요? 서서문 족발이 어딘지도 몰라요. 녹방은 제가 방송 끝날 때 차는 거죠. 이 형제 족발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진하게 하면 되게 맛있겠다.
족발 중짠데요. 막국수는 서비스를 줘야죠. 거기서 뭐 막국수를 또 사오면은 어차피 여기는 오는 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어가지고 나중에 먹지도 못해요. 자, 리군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고 맞습니다. 아, 또 사랑하니 2 더하기는 귀요미 자고 맞고요. 아, 또 리곤님 3 더하기 3은 귀요미 자고 맞습니다. 아, 또 사랑하니 4 더하기 4는 요미요미 귀요미 자고 마와요. 야르바시님 또 풍선 3개 고맙고요. 자, 리우님 또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야르바시님 또 2개 고맙습니다. 자, 이장님 풍선 하나 고맙고요. 바시님 또 하나 고마워요. 바시님 또 4개 고맙습니다. 이장님 또 하나 고마워요. 자, 술 먹방은 뭐 자주 하진 않습니다. 한 번씩 가는 거고. 다음에 할게요. 샤님, 뭐 채팅 금지 좀안 먹게 해달라고요? 이러면은 채팅 금지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뭐 재미삼아서 한번 강퇴해봤어요. 노래방요? 노래방은 왜 갑니까? 인상 쓰레기요? 아이고, 껌쩍장님 오랜만입니다. 괜찮아요. 샵님이 따지면은 매니저 줄려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게 불렀다고 하면 되죠 뭐. 분장. 이거는 또 12개 고맙습니다. 그게 뭐 호텔 앞에 뭐 호텔 안쪽에 무슨 골목에 뭐 있더라고요. 자, 이장님 또 풍선 하나 고마워요.
아, 상태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제 방에 순천분들 많으신가요? 순천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보게. 예? 순천분이 이렇게 많다고요? 순천분들 원래 그 불가마 탕수육인가? 그 오늘 원래 휴일이에요? 맛없다고요? 사랑하님 또 스티커 5개 고맙습니다. 자, 소맥님 어서 오시고, 지금 생방이에요. 별로라고요? 무슨 또 갑자기 또 고려대 얘기가 나옵니까?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 정시부엌 족발요? 일곤님 주무신다고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이것도 이거 먹고 나서 뭐 먹방 할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여수 안 가봤습니다. 순천에 원룸 건물주님 계신가요? 예? 네? 원룸 건물주나 상가 건물주님 없어요? 안녕님 어서 오시고요. 진돗개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건물 원룸 같은 거 그런 것 좀 없습니까? 이거 보영 8차 아파트
게장 먹방요. 게장 엄청 비싸던데.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뭐 옥상에 건물에 옥상에 키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고흥에서는 먹방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요리도 제가 뭐 자주 해 먹었는데 요리도 솔직히 자, 곤님보님 팬가에 고맙고요. 좀 어려워요. 재료 하나하나 사고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돈이 돈대로 더 들어가고 사실 뭐 맨날 치우는 것도 힘들고 삼님은 책은 안 먹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매니저를 줄려다가 뭐 실수로 이렇게 뭐 나갔네. 순천을 가고 싶긴 한데 그 마땅히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집 안에서 이렇게 먹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때도 키보드 다 태워먹고 모니터 다 걸리고 여기도 아직도 벽지도 걸려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 백홍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그 신시가지 그 조례 쪽에는 그 옥탑방이 없대요, 거의 뭐. 나온 그런 게 아예 없다는데. 그런데 아예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신시가지 쪽으로 가야 먹을 게 많잖아요. 사실 배달도 많이 되고 시장 멋인지 몰라요. 머신님 어서 오시고요. 아, 또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누나님 반가워요. 순천에 그냥 강역시를 빼고는 순천이 인구가 좀 많을걸요?
여수랑도 가깝고 신대요. 여수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수도 그뭐 알아보니까 바닷가 쪽 거기 돌산 넘어가는 쪽에 뭐 있긴 하던데 거기도 별로 그렇게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 제 목소리가 사랑맨의 아버지랑 아버님이랑 싱크로율 80%라고요? 요즘에 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습니다. 방송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요. 어제 뭘 먹었는지 그런 것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해주고요. 나 서른 둘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더 좀 멍하죠. 사실 오늘 또 파리가 하나 괴롭혀가지고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방송 시간을 앞당기면은 더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 그 방송 시간을 옮겼어요. 8시에도 한 적도 있고 9시에도 한 적도 있고. 배 아프다. 오늘 먹방 전부터 사실 배가 좀 아팠어요. 아이, 또 누나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 또 누나님 또 100개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이장님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나 동일장님 팬가요 고맙고요. 다 먹었다. 하나 더 있었어. 이번에. 아, 회장님 또 100개. 아, 1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